안녕하세요. 고객과 소통해요 시즌2. 오늘도 많이 기다리셨죠? 저는 여러분 만날 시간 기다리면서 한참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저 많이 기다리셨나요? 채팅창에서 오늘도 저 반겨주시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 레전드님, 수정이 누나 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미 시즌2라니, 네, 시즌2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네, 오늘 벌써 6화째예요. 고소의 시간에 채택되면 뭐 주나요? 라고 하시는데 뭐 드릴까요? 네, 저의 관심을 드리겠습니다. 관심과 네, 응원과 격려 드릴게요. 네, 지금 그러면 여러분도 채팅창에 좀 많이 접속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오늘 지금 꽃갈콘, 네, 꽃갈콘 벌써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있는데 오늘도 제 옆에 꽃갈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 살펴보니까 좀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힘을 계속 내주면서 벌써 1%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856.62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살펴볼게요. 코스닥도 그래도 오름폭을, 이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어요. 많이 줄였는데, 네, 지금 보니까 좀 줄여서 지금 0.94% 하락한 610.1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좀 많이 상승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양시장 다 빨간불로 마감해야지 우리 좋잖아요. 그쵸? 여러분 보니까 지금 V자 반등, 수정님 타임 이렇게 오늘도 저를 반가워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벌써 이렇게 5자 시작하신 것 같은데 이제 6화쯤 되니까 5자 제가 말 안 해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바로 우리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장 어떤지, 오늘장 서로에게 응원의 메시지 5자로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나중에 한 분을 뽑아서 소개도 해드리고 저의 관심과 격려 듬뿍듬뿍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웅문포를 사용하고 계신 우리 고객님들이라면 누구나 꼭 아셔야 할 콘텐츠 바로 꽃갈콘 시작해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사연, 첫 번째 사연 아니죠. 그냥 사연 하나죠. 네, 오늘의 사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볼게요. MI땡땡땡 고객님께서 물어보셨네요. 화면 번호 0600 키움 종합차트 캔들에 마우스를 대면 자동으로 나오는 여러 정보들을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오늘 0600 또 종합차트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차트에 대한 거 저랑 좀 많이 해보셔서 익숙하시죠? 저는 이제 차트가 그래도 이제 눈에 좀 익은데요. 차트 화면 번호 몇 번인지 아시죠? 몇 번인지 아시나요? 0600입니다. 네, 오늘 화면 번호 0600으로 차트 열어볼게요.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본 종목이 바로 이렇게 딱 떠버려서 들켰는데요. 다날입니다. 오늘 전자결제 관련주 다날을 비롯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오름폭을 많이 줄였네요. 오늘 고가를 24%까지 기록했는데 지금은 7%까지 오름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을 수 있는데 다날이 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저는 다날이 사실 줄임말일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오늘 PD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다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날. 네, 다날. 다날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지금 5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서 탈출해, 다시 날아올라? 저도 약간 날개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날이 좀 날개를 달고 요즘에 상승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날, 다 날 보러 와, 다 날려먹어.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게 97년도에 한창 유행했던 이런 다날에 대한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다가오는 날은 좋은 날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뭔가 우리 시장에도 다가오는 날들이 더 좋은 날이 돼서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빨간불을 많이 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날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TMI 접도록 하고요. 이제 다시 계속해서 질문 내용 확인해 볼게요. 0600 종합차트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일봉을 보니까 여기에 제가 이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봉들 저번에 뭐라고 하는지 알려드렸었는데요. 바로 캔들이죠. 이 캔들의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요. 이렇게 지금 뭔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열돼서 나와요. 이게 지금 일자도 있고 시가, 고가, 저가, 종가도 있고 거래량도 있고 가격 이동 평균도 있고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떤 캔들을 가져다 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지금 고객님께서는 이거를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 안 보이게 하는 방법
역시 오늘도 톱니바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톱니바퀴 여기 차트 설정 눌러주시고요. 차트 속성에 들어가시면 기타 옵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화면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못 찾겠잖아요. 바로 툴 팁이라고 합니다. 툴이 뜻이 도구잖아요. 그리고 팁은 뭔가 꿀팁 할 때 우리 팁 하죠. 그래서 이 툴과 팁을 합쳐서 툴팁이 또 뜻을 찾아보니까 말풍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풍선을 툴팁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 툴팁 유형이 지금 자동으로 돼 있는데요. 자동으로 나오지 않게 보이지 않기를 눌러주시고 적용 확인해 볼게요. 제가 갖다 대니까 아무리 마우스를 움직여도 나오지가 않아요. 툴팁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툴팁 어디 갔죠? 제가 네, 너무 움직이니까 좀 정신없나요? 네, 이렇게 툴팁을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이제 보이지 않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나오게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자동이 아니라 내가 한번 클릭했을 때 나오게 해볼게요. 또 차트 설정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기를 이번에는 마우스 클릭을 적용 확인해볼게요. 자, 이제 갖다 댔을 때는 똑같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클릭을 한 번만 해주면 이렇게 한 번만 클릭을 해주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클릭해서 보는 것도 나는 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정을 바꾸셔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맞춤형으로 한번 설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일단 고객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마무리하면 너무 아쉽죠? 저 이제 가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채팅창이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채팅창 가지 마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채팅창 보니까 제가 쭉쭉 채팅창이 올라온다고 했는데 지금 김레전드님 수정이 누나 나오니까 쭉쭉 오르네요 이러는데 지수 지금 오르고 있나요? 일단은 지금 제가 지수가 오르고 있나요?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네 1.24%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코스피 쪽에 좀 힘을 좀 실어주고 있네요. 코스닥에도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네, 그러면 다시 종합차트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 꿀팁을 하나를 더 가져왔어요. 오늘 너무 짧게 끝나면 아쉬우니까 제가 이거를 과장님한테 항상 배우는데 과장님 이런 거 이제 너무 짧게 하지 말고 하나만 더 주세요 하니까 한 가지 더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 꿀팁인데요. 십자 꿀팁 제가 투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선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 십자선이 제 마우스를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십자선을 저는 사실 초보라서 왜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십자선도 보수분들은 그렇게 잘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도 십자선 나만의 꿀팁이 있다 하는 분들은 왜 사용하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십자선을 오늘은 한번 더 굵게 만들어 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 설정 가볼게요. 여기 아까 전에 기타 옵션에 보면 십자선 표시가 있고요. 옆에 굵게라는 게 있는데 적용 확인을 눌러볼게요. 아까보다 좀 더 많이 굵어졌어요. 확인되시나요, 지금? 훨씬 더 굵어졌고요. 그러면 저처럼 나는 이 십자선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너무 좀 화면에 나는 이 차트만 봐도 조금 버거워 하시는 분들 이 십자선을 없애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표시 이거를 체크 해제를 하시고 적용 확인을 누르면 십자선이 없어졌어요. 이제 나는 이 마우스를 가지고 마음껏 차트 위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채팅창 한번 볼게요. 과장님 부럽다고. 과장님은 수정 씨랑 이야기를 할 수가 있구나. 네, 지금 제가 댓글 보는데 과장님 꿀팁, 과장님 방송 탔네요. 과장님 찬스. 십자선 지금 알마츠님 볼게요. 십자선이 있어야지 우측 끝에 수치를 읽잖아요. 이게 직각자의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알려주셨는데 볼게요. 한번 다시 십자선 제가 만드는 방법 여기 항상 표시 클릭해서 다시 십자선 보이게 하고요. 지금 알마트님께서 십자선 활용하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끝에 갖다 대면 옆에 바로 2,367원 이렇게 그 가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선을 활용한다 라고 또 저한테 오늘 알려주셨네요. 저도 소중한 정보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보니까 네 5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자 제가 위로 좀 가볼게요. 위로 가보니까 툴팁 꿀팁 시장 좋아졌네 어서 탈출해. 오늘 5자 어떤 게 좀 센스 있을까요? 네 김 레전드님 네 과장님 부럽. 과장님은 수정 씨랑 얘기도 할 수 있구나. 네
반응이 좋다면 다음 주에는 과장님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요. 네, 오늘의 다섯 자 김레전드님의 과장님 부럽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럽.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종합차트 내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했던 툴팁을 만들게 보이게 하는 방법과 또 없애는 방법, 십자선을 굵게 만들고 없애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영어문포를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고객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이 시간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